대구 남구청은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남구청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건축행정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 적절성, 전문성 등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남구청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남구청은 올해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5개 항목 14개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건축행정 업무 처리와 견실시공 풍토 조성 및 공동주택 사업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다른 구에 비해 주택지가 많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건축민원이 증가하는 등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만들어낸 건축과 직원들을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잘 만들어진 건축물은 그 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경한미디어TV 임채환이었습니다.